오늘도 교실 가보겠습니다. 내 사랑을 담아서 만들어주겠어. 여러분, 제가 지금 스케줄 갔다 왔는데요. 좀 많이 밀가루가 많이 묻어있지만 일단 오늘 스케줄 했어요. 그래서 미션을 어쨌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조금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제 미션은 마사지 해주기인데 약간 다리를 문질문질 했어요. 우연히 같은 팀이 돼가지고 계속 옆에 붙어있고 어깨도 많은 척 하면서 약간 문질문질 이렇게 했는데 카메라를 들고 있다는 게 약간 미션을 하는구나 이렇게 다 알아채니까 그 부분이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미션이 너무 티나도 안 되니까 되게 다른 멤버들도 많이 어려웠을 것 같아요. 다들 못했다고 하니까 너무 어려워. 약간 핸드폰으로 찍어놓긴 했어요. 근데 진짜 뭘까 느낌이에요. 다리밖에 안 나오거든요. 아주 이쁘다. 이쁘다. 제 다리랑 손밖에 안 나와요. 나 아닌 것 같아. 너무 어려운 거야. 아연 씨도 성공했지. 성공했네. 이제 선물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 솔직히 이 사람을 뽑았을 때 뭘 줘도 되게 좋아하겠다 막 이렇게 되게 마음을 편하게 먹고 있었는데 막 우리끼리 무슨 선물 갖고 싶냐 막 이런 얘기를 하다가 나 특이한 거 갖고 싶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많이 고민되긴 한데 일단 시간도 많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솔직히 많이 어려워요. 아 뭐지? 아니야 뭘 줘도 좋아하겠죠? 많이 떤데. 그래도 열심히 이쁜 거 찾아 보겠습니다. 뭐하지? 그 정도 지금 땀인 거예요. 이거하고는 조금 다르죠? 이걸 한번 떠볼래요? 예쁘고 그리고 되게 잘해. 땀봐. 엄청 자랑하셨어요. 잘하신다. 기분 좋아지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뜨개질 교실 가서 이제 집으로 왔는데요. 제가 오늘은 숙제를 해야 돼요. 이제 이걸 혼자 이제 윗단을 이제 혼자 해야 되는데 여기 파우치를 만들고 있는데 이제 여기 딸기를 달았어요. 귀엽지?
여기까지 하는 것도 되게 시간이 많이 걸렸거든요. 뭐 이게 하나 틀리면은 너무 슬퍼요. 아, 잘할 수 있겠지? 잘 됐으면 좋겠다. 이게 은근히 몸에 힘이 들어가서 몸살이 올 수도 있대요. 너무 하면. 그래서 힘 빼면서. 근데 이게 틀려도 난 몰라. 틀려도 몰라 그걸. 그래서 여기 틀린 것 같다 뭐 이렇게 알면은 뭐 물어보기라도 하는데 틀려도 몰라. 오늘 안에 숙제가 끝날지도 모르겠어. 하지만 뭔가 좋아해 줄 것 같아서. 몰라 진짜 좋아해 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좋아해 줄 것 같아서 기분이 좋군. 내 사랑을 담아서 만들어주겠어. 아 맞겠지? 이렇게 했는데 다 틀리면 진짜 슬플 것 같아. 생각해봐요. 뭐 학교에서 숙제가 나왔다. 그 숙제 부분은 엄청 열심히 해서 준비를 했는데 학교 가봤더니 전혀 다른 부분을 하고 있는 거야. 아무 소용도 없었던 거야. 너무 슬프잖아. 그냥 음악이나 들으면서 열심히 해볼게요. 바이. 틀렸대. 왜 이렇게 우나 싶었는데 틀렸대요. 다시. 어느 정도 해봤는데 맞겠지. 모르겠어. 결국 아까 한 거 틀렸었어가지고 한 두 번 정도는 풀었어요. 좀 더 열심히 해볼게요. 화이팅! 화이팅! 네, 이제 새벽 2시 반인데요. 손가락이 아파. 저는 오늘 열심히 했고요. 또 내일 이 윗부분을 만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틀째 오늘도 교실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자리에 V자가 랩트비 맞아요? 이따가? 제가 마지막 하나 그냥 해요. 또 빼뜨기. 아 그 우리 잘못된 그거 한 코 남는 거? 네. 그래봤자 프릴 부분이라 티가 많이 안 날 거라 괜찮아요. 이제 우리밖에 모를 거야. 어머니도 잘하시죠? 코바늘? 코바늘은 안 해봤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부모님 둘 다 군산이에요. 엄마는 옛날에 네. 아트 같은 거 했었고 좀 그림, 우와. 페인트 조금 했었고 응. 아빠는 의사님이셔가지고 응. 수술하고 그러니까. 근데 저는 뭔가 아무것도 없는 걸 못해요. 자유롭게 해라 막 이렇게 하면은 잘 못해요. 순서가 있고 정답이 있어야 잘하는데 아~~
우리가 어제 욕심을 내서 딸기를 다 하고 간 게 신의 한 수였다. 짠! 이틀 동안 열심히 해서 딸기 파우치를 만들었습니다. 토마토 아니고요. 딸기예요. 그리고 원래는 파우치로 만들려고 했는데 그래도 옷게 멜 수 있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끈을 달았습니다. 예쁘게 봐주세요.